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저희 소스타임 재밌습니다. 클릭수도 팍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좀 더 가지시면 저희가 훨씬 더 클릭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곳하고 틀려요. 진짜 소중한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단체장님들 시작하고 나서 1호로 화성시장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단 공무원 출신이 100만이 가까워지는 화성시장님이 되기까지는 정말 훈훈함을 저는 봤거든요. 역시 단체장은 훈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신안군에 군수님을 만나면은 아깝다. 우리 신안 군민들한테는 매맞을 소리죠. 아 군수님 신안에 계시긴 너무 아까워요. 와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번 그린다면 대한민국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FT 뉴욕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사라고 하죠. 우리 공무원들 MFT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이차관님을 만났는데 이차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코로나를 어떻게 유행을 잡을까 고민이랑 또 국민건강보험 뭐 혜택이 좀 바뀌는 걸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꿀까. 또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리셨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분 역시도 굉장히 훈남 같아요. 또 자치분권 2.0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시대를 여는 중심에는 항상 공직자들이 있지요. 이 공직자들 중에 김학홍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만났어요.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뭔가 기록을 남기고 공무원들에게는 역사를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 좀 더 그림을 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 저는 이번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고향을 청년들에게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고향을 청년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함께 정말 잘될 때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요.